형님들 반갑습니다. 또 삐용입니다. 네,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영상입니다. 2, 1. 아, 쉣. 네, R3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차들이 신호위반을 하네. 근데 와이카노, 이거 뭐라 할 게 없는데 전형적인 조작 미숙입니다. 시동 꺼뜨리고 나서 당황하셨어요. 오토바이 대부분 바이크 타시는 분들, 처음 타시는 분들 대부분 포함입니다만 바이크 시동 꺼뜨리는데 굉장히 큰 뭔가 트라우마 비슷한 것도 있고 긴장도 하고 막 그러기 마련인데 바이크 오래 탄 사람들도 시동 자주 꺼져 먹습니다. 적어도 저는 시동 자주 꺼져 먹어요. 내가 타왔던 바이크랑 클러치 미트 감이 다르거든요. 클러치 미트는 오롯이 감입니다. 오롯이 감. 근데 그 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감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금 뭐랄까요, 익숙해짐? 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클러치를 크게 안 잡기 위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습니다. 그 시동 꺼지는 그 데드존이라고 해야 될까? 그 부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서 시동을 자주 꺼져 먹어요. 거두절미하고 시동을 자주 꺼져 먹는 건 좋단 말이야. 근데 시동 꺼져 먹고 다시 태연하게 재출발할 수 있는, 해도 돼. 시동 꺼져 먹고 실수는 해도 되는데 태연하게 대처가 되느냐 마느냐,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시동 꺼져 먹고도 태연하게 시동 꺼졌네 다시 걸고 가야지랑 시동 꺼졌다 뒤에 차 있다 이러면은 지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무엇이든 느긋하게 태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. 자, 가축에 머리가 있다. 이분은 그렇게 속도를 내고 있지 않아요. 이분도 초보 같습니다. 아구에 힘이 꽉 들어가 있고. 근데 뭐 어쨌기나, 아 푸겠다, 이거 어디 부러졌을 것 같은데. 이 정도면 기둥에 쳐박으면은 아야야 해가지고 뺐는데 뭐 일단은 갈 게 없죠. 속도 줄이면은 인데 네, 이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근데 모래가 있고 이래서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. 노면 상태가 썩 좋진 않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네, 이건 전적으로 이제 라이더의 잘못입니다. 뭐 속도가 높았니까 하는데 요소 속도가 더 낮으면은 오토바이 내려서 끌고 돌아야 되거든요. 속도 문제로 보여지진 않습니다. 근데 좀 아프겠다. 속도가 느리긴 해도 이거 잘못했다가 어디 부러질 수도 있는데 금 가거나 이 정도면.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. 간다. 추월한다. 앞에 일행 따라갈라 하는 건지 로드레이지인지 모르겠지만 네, 추월해서 가는데 네, 포인트 자체가 쳐박습니다. 이거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에이펙스를 잘못 찔러서 여서 돌릴라 하면은 바로 커서 중앙선 밟는 라인으로 잡아서 돌아갔었어야 되는데 이 바이크 운전자는 초보인 것 같습니다. 네, 노면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는데 잡았으면 잡았을 텐데 오토바이가 벌떡 섰고 시선이 밖으로 갔고 와 직진 밖으로 나가서 가드를 때려쳐봤고 자빠집니다. 뭐 요거는 초보들한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실수라고 보여집니다.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. 이것도 똑같습니다. 초행길이나 초보들 초행길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실수라고 보여지는데 내가 생각했던 깊이의 코너보다 더 깊은 경우 그리고 에이펙스를 잘못 찍었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밖으로 튀어나갑니다. 하는데 이 양반은 근데 뒤질 뻔했다 였습니다. 진짜 잘 살려가지고 넘어지지도 않고 네, 무사히 잘 착지를 했습니다.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. 요거는 우리가 시내에서 볼 때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의 차량들. 내 차가 25톤 카고 트럭도 아니고 꼭 이렇게 우회전 돌리는 사람들 많습니다. 본인의 차 복감을 못 믿어서 가는지 차 옆구리를 긁어먹었던 트라우마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방향지시 등조차 없어요. 우리나라에서 항상 추월은 좌측으로 해락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? 네, 좌측으로 추월을 한 경우 물론 비보좌회전이나 뭐 이런 경우는 또 반대로 또 그런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 나온 것처럼 고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깜빡이 안 킨 차들 갑자기 멈춘다 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갑자기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방어운전 탑재해놔야 됩니다. 급하게 찔러가지고 욱 가다가 때려박는 수가 있어요. 성질머리 급하신 분들은 조금 한두어 템포 떨궈놓고
내 마음의 평화 이렇게 외치시면서 다니셔야 됩니다. 네, 방어운전의 중요성이 나오는 사례가 되겠죠. 뭐 서로 잘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. 주먹 다짐을 하면서. 네, 다음 영상. 이것도 우리 시내 주행하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깜빡이를 켰어, 차가. 근데 깜빡이 켰는 시점이 늦어. 일단은 이 차가 놓고, 이거는 둘 다 입장을 봐야 되는 게, 바이크가 일단은 첫째도 둘째도 과속입니다. 101km네요 과속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 차가 깜빡이를 넣고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해서 왼쪽을 보면서 들어가려는 타이밍에 이미 오토바이는 이 차 측면 또는 좌측방 정도의 입 위치를 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보면은 봐, 들어오면서 움찔하잖아. 이거는 뒤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썩내야 될 일이 아니고 과속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입니다. 이거는 오토바이 운전자 잘못입니다. 차 운전자 잘못 아니에요. 차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깜빡이 놓고 쳐다보면서 들어갔는데 저 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바로 들어가는 경우 몇 번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.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. 오토바이 과속 잘못. 네, 또 이렇게 사고 영상 마련해 봤습니다.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그때까지 모두들 안전히 잘 지내시고 빠바.